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말씀 좀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교수님.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성경 믿습니다. 저는 성경 교수고요. 아마 이제 한동대는 이제 95년에 왔으니까 한동대는 이제 제가 같이 왔을 때는 여기 대학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갈 수 있는 트랜스포테이션이 없어가지고 아예 그 400명 학생이 여기가 교회, 우리 여기가 학교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뭐 재단 가등이지만 이제 재단 가등이 이제 지역 가능이 같은 경우 때문에 이런 전국에서 온 젊은 청년들 학교 대학교에서 이렇게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다. 좀 내보내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10개월 정도 대학교를 섬기다가 이제 모든 교수님이 이제 흩어지기로 하고 저도 한동대 떠나서 후암교회를 이제 순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나안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순례자 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를 한 교회를 섬기지 이제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는 눈과 시각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 교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 하면은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김완재 목사님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교회는 남을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인데 교회가 싫다고 나가면은 다 개인이 되거든요. 개인이 되면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내 신앙 하나는 내가 챙길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게 이제 바람직스러운데 왜 그러면은 공동체에서 참 나가고 싶은가?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공동체는 교회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일부 학생들은 한동대로 이러면 경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동대로 떠난 친구들도 있어요. 선배들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한 교회를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또 이제 우리 이제 한동대 수신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제 만들어 나갈 건가 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좀 어렵죠. 쉽지가 않죠. 저희가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교회가 뭐 얻는 게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기대가 있었고 또 이게 교회를 다니면은 뭔가는 좀 빤듯하게 생활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하고 교회도 성장을 하는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교회가 지금 욕을 먹는 시대잖아요. 그죠? 비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뭐나 좀 핀트가 안 맞았다.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기보다는 좀 위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리더가 또 교회 또 목회자들이 좀 잘못이 또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건전하게 되려고 하면은 건강한 교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강호를 하면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책을 쭉 읽으면서 보면은 뉴욕에 진짜 다양한 그런 청년들, 뭐 시피 청년들도 있고 교회에 와서 얻으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건데 그
팀 헬런 목사님 자신은 신학교 교수들한테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스도에서 이제 변증을 하고 청년들이 들어오면 고민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런 포텐셜이 있는 목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있는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런 인물들을 좀 더 많이 키우고 또 건강한 교회가 대야만 안나가는 교회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양 대표님이 뭐 좀 이게 다른 교회 교인들을 약간 좀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좀 위기감이 있습니다. 너무 액티브하게 이제 활동하지 마시고 말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리스폰스를 할게요. 뭐 오늘 이제 들으셔서 아시지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소수파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기독교 공동체에서 좀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뭐 생각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